수술실 CCTV 의무 설치 입법 지원 간담회가 열렸습니다. 의료사고 피해 가족과 시민단체, 언론인 등이 자리를 함께해 관련 법안 통과 촉구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. 최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.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발의된 상태. 국회 통과를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가 간담회를 마련했습니다. 지난해 10월 양산의 한 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고 5달 만에 세상을 떠난 당시 5살이던 고 김동희 군. 2016년 서울의 한 병원에서 안면윤곽 수술 도중 과다출혈로 숨진 고 권대희 군. 피해 유가족들은 어렵게 사고 이야기를 꺼내들면서 눈물로 하소연하기도 했습니다. 그 5살짜리 아이가 그 뜨거운 곳을 들어갔어요. 입증할 수 있는 CCTV가 없어서 병원 쪽에서는 사과 한마디도 없어요. 꼭 CCTV가 의무화돼서 두번 다시는 저희처럼 이런 피해 환자들이 나오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. 제가 바라는 게 있다면은 이 수술실 CCTV가 사회적인 약자한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요. 그래서 저는 이게 하루빨리 이루어져야만이 그나마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금이라도 정의롭게. 참석자들 모두 수술실 CCTV 설치가 꼭 필요한 조치라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. 우리가 이 감시를 위해서 이걸 설치하자는 게 아니에요. 확인하고 알고 싶은 데에 있어서 알려주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, 19대 때 국회에서부터 입법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. 21대 국회에서는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.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필요한 법이고 국민이 원하는 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,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수술실 CCTV가 환자와 의료인을 보호할 수 있는 모두를 위한 일이라며 국회에서 신속히 입법화해 주기를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. 의식 없는 환자가 자신이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. 그리고 가장 종국적으로는 이미 무너져버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. 신뢰를 회복하고 서로 존경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든 첫 경이기도 하다. 앞서 이 지사는 지난 18일엔 법제화 요청 편지를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. 21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통과되길 바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.